이거 엄청난 우리나라의 핫피플들만 한다는 아이콘TV 아닙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핫하지 않고 좀 웜한 웜피플이라서 자, 측면 쪽에서 쌍둥이 쌍둥이 패스 이성훈 겁니다. 이성훈 슛! 빗나갑니다. SBS 스포츠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요. SBS의 모든 스포츠 중계나 스포츠 관련 방송은 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배출한 SBS 스타 아나운서들이 꽤 많죠. 뭐, 밴쿠버 여신이 됐던 박선영 아나운서. 박선영 아나운서는 밴쿠버 안 가고 여기서 여신이 됐어요. 뭐 김민지 아나운서. 여기서 스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중에서 최고의 스타라고 한다면? 아, 아이콘TV가 잘 치시네. 풋볼 매거진 골은 한 지 7년 됐어요. 축구와 관련한 어떤 이미지를 SBS가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 만든 게 풋볼 매거진 골이고 벌써 7년째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광고 공부학과를 나왔는데 프레젠테이션 학원을 찾았어요. 아나운서 반이 있더라고요. 여대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프레젠테이션 반은 순 아저씨들만 있고 여기도 말하는 반이고 저기도 말하는 반이니까 이쪽에서 가서 말하자.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저도 등록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뉴스를 리딩을 하는 법을 체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스포츠 중계에 투입이 돼서 기회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왔어? 박펠레? 진행 원고도 하나만. 두 페이지 인쇄된 걸로? 스포츠 중계할 때는 한 번도 불안하거나 긴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겨주고 그냥 슛! 아, 이 기회를 놓치는군요.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스포츠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말해야 될 게 뭔지가 금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순간 어떤 부분에서 같이 흥분을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릴렉스 해줘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금방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애드립을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약간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포츠를 보면서 이해하는 거. 중계도 보시고 피파 온라인 게임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이번 시즌에 좀 그렇게 우승권에 가깝다고 보시는 팀이 있으신지? 일단 4강이 궁금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챔피언스리 티켓 내 팀 어떤 팀이 따니까. 뭐 예측을 그래도 해야겠죠. 네, 그래야 재밌을 텐데. 과르디올라가 놓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요. 그렇죠? 모리뉴가 놓친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벵거는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 이번에 처음으로 과학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맨유, 맨시티, 첼시, 리버풀. 네.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잘해주면 좋거든요. 왜냐면 스토리가 프리미어 중계할 때도 연결되니까. 16강 이후에 팀이 안 남아있어서 좀 의구심했었거든요. 우승은 제가 보기에는